있는데요. 현재 현황이 이제 중금속을 이제 처리를 필터가 있긴 있는데 다이옥신 제거 필터라고 현재 소각장에 있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가서 직접 저희가 견학을 한 결과고요. 있는데도 이제 연간 저희가 가서 여쭤보고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연간 이제 중금속과 유해 물질들이 법정 기준치보다 낮게 일간 배출이 되는데도 연간 1000톤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간 1000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 정도가 이제 법정 기준치보다 미달이기 때문에 연간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문제점은 우선 사람들이 소각장에서 이제 중금속이 나온다는 걸 잘 모르십니다. 저희가 108명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전북지역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북지역 소각장의 존재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요라고 말하신 분이 80%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연간 1000톤씩이나 배출이 되는데도 소각장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각 후 매연 재에서 중금속이 배출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반절반절 나뉘었는데 알고 계신다는 분이 50%였고 모르신다는 분이 50%였습니다. 소각 후에 중금속이 연간 1000톤이 나오는데 반절이나 모른다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환경 문제고 건강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금속 처리 필터를 개발을 할 것이고요. 이제 기존 시스템과 저희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답사와 전문가 자문을 하기 위해 전주권에 위치하는 소각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소각 후에 중금속 제거 필터를 저희가 크게 확대한 모습이고요. 처음에 쓰레기를 소각 후에 제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산들 뭐 중금속과 먼지, 다이옥신 등이 섞여있는 비산재와 땅으로 떨어지는 무거운 바닥재로 나눠줍니다. 먼저 비산재를 하얀 기류가 흐르고 있는 방건식 방탑에 넣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1차적으로 소석회라는 물질을 뿌려서 다이옥신 또는 중금속과 함께 1차 결합을 시켜요. 그리고 남은 결합이 1차적으로 된 바닥재들은 아래로 떨어지고 남은 비산재들은 그 다음 반응식 여과 직진기라는 필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필터로 이동하는 통로에서 고온 활성탄을 2차적으로 분사를 합니다. 여기서 결합 2차 결합이 일어나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필터에서 걸러진 무거운 결합이 돼서 무거운 바닥재들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재가 되고 남은 비산재들은 그 다음 필터, 다이옥신 제거 필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총 공격을 하는 거죠. 소석회와 고온 활성탄을 동시에 분사를 합니다. 여기서 3차 결합이 일어나고 다이옥신 제거 필터에서 또 필터를 지나가지 못하는 무거운 결합이 된 바닥재들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남은 비산재들은 기존에 있던 필터 시스템으로 바로 여기서 좀 더 온도를 높여서 굴뚝으로 수증기와 함께 내보내는 형식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000톤 이상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굴뚝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만든 카테킨 필터를 한 번 더 도입해서 여기서 유해물질이 비활성화된 상태 좀 더 낮은 온도에서도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카테킨을 이용해서 저희가 마지막 중금속과 마지막 남아있는 다이옥신을 한 번 더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를 개발했고요.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카테킨이 중금속과 결합을 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간략하게 가까이 와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네, 여기 지금 이 물은 정수기에서 방금 떠온 따끈따끈한 물이고요. 저희가 이거 카테킨을 따로 추출할 시간이 없어서 카테킨 알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카테킨 함량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알약 하나를 으깨서 금속 성분인 철분제와 반응을 시키면은 이제 카테킨 중에 하나인 탄닌이 이제 철과 금속류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산화가 되면서 이제 아까
탄닌. 예, 여기. 마지막 쪽에 보시면 흑색의 탄닌철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반응을 해서 이제 입자가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예. 우선 카테킨 가루를 내서 종이컵에 담고 철분 가루를 그래서 이제 철분에 우선 네, 녹차 카테킨 알약을 으깼고요. 이제 으깬 녹차 카테킨을 물과 희석시킵니다. 예, 녹차 카테킨입니다. 이거 물과 희석을 시켜서요. 이렇게 희석을 치고 이제 카테킨과 물을 희석한 용액을 철분제가 담겨있는 종이컵에 붓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산 이론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온도가 지금 한 100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적어도 예, 30도에서 50도 정도는 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제 카테킨과 물을 희석한 용액을 철에다가 철 가루에다가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탄닌 철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은색으로 변했고요.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이제 이 철 가루를 물에다 탔을 때 원래 더 진한 색이 나와서 같이 섞여서 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제 철 가루를 물에다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철 가루를 물에 타게 되면 이런 검정색이 아닌 붉은 계열의 색깔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카테킨과 금속 성분이 반응을 해서 이제 입자가 커진 것을 그리고 지금 액체도 약간 걸쭉해졌는데 입자가 커진 것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이제. 네, 이제 저희 실험과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 자, 질문 2분 드립니다. 마이크. 뚜껑창에도 보면요. 예. 뚜껑창에도 보면은 이런 기술을 갖다가 기술에서 끝나고 이런 상품까지 가지 못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술 자체의 개발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개발을 하려면 이 기술을 어떤 상품화를 시키려면 그 과정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관공서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좀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예,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문제점이 이게 환경 문제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판매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해커톤을 하면서 만약에 보일러를 때웠을 때 보일러 다들 집에서 때우시잖아요. 겨울에 보일러를 때우실 때 이제 가스를 태우게 되는데 가스를 태우면 이제 중금속과 관련된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이제 천주권 소각전화센터에서 이건 얻은 정보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 저희 필터를 저희 필터를 3D 프린터로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본 건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팬이 이게 필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근데 필터고요. 이렇게 전원이 안 켰어요. 예, 이렇게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필터링을 계속 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아파트나 이제 회사용 보일러에
보일러에 이것을 달고 이것을 이제 그 감소되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배출의 양을 마일리지로 전환을 해서 상품권 지급 혹은 이제 뭐 이제 그 혜택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게 방법이 가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답이 충분히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 그렇다면요. 예. 기업들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단 존재를 하는데 기업이 이게 불법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그렇게 많은 이제 뭐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었어도 불법이 아니고 그 법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왔잖아요. 흘러왔는데 이제 와서 굳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 한들 본인들의 기업에서 보면은 이거를 필터를 하든 안 하든 일반 소비자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개발하신 이곳에서는 이거에 대한 기업에 대해 인지도를 조금 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나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책이 있는지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용화는 소각장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일러의 형태로 작게 만들어서 먼저 상용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들 저희가 중금속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캔 음료를 직접적으로 입에 대고 마시는 행위조차 중금속을 몸속에 미량이라도 축적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무조건 사용하는 보일러, 뭐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보일러 자체에서도 중금속이 나온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저희가 처음에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게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중금속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서 만약에 시민들에게 중금속이 배출되는 보일러를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들어서 사람들이 중금속이 덜 배출되는 보일러를 더 찾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중금속이 배출되지 않는 보일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필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또 다른 방법에 중금속이 배출되지 않는 방법에 뭐 보일러를 개발하는 방면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의 홍보 측면은 그러합니다. 자, 발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